블루라이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블루라이트가 눈에 유해할 수 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생명을 구하는 블루라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여러분, 황달이라는 증상을 알고 계시나요? 닥터하우스 같은 의학 드라마를 보면 피부가 노래지고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 흰자위가 막 노래지고 이렇게 되면 와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을 흐르는 피 빨간색이죠. 우리 피가 빨간색인 이유는 피 안에 있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 적혈구라는 세포가 빨간색이기 때문이고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친구가 산소를 붙잡으면 빨간색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참고로 이렇게 실었던 산소를 다 내려놓고 나면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런 적혈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적혈구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120일 정도인데, 적혈구가 죽게 되면 적혈구 안에 있던 헤모글로빈, 요게 분해돼서 빌리루빈이란 걸로 바뀌어요. 그런데 요 빌리루빈 독성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빌리루빈 간에서 바로 붙잡아가지고 장쪽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응가 색깔이 갈색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쉬아 색깔이 노란색인 이유도 이 빌리루빈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이 빌리루빈을 장으로 던지는 관이 막힌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쌓이게 되고 피부랑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에서 황달을 보면 아이고 간이 망가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황달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갓난 애기의 경우에는 성인과 조금 달라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에 만들어지는 적혈구,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의 적혈구와는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는 양수 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입으로, 폐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엄마의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뺏어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헤모글로빈 구성도 다르고 뭐 구조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수명도 더 짧아요. 그런데 막 태어난 갓난애기는 간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짧은 적혈구들이 죽으면서 생기는 빌리루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황달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거는 가만히 두면 간이 발달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적혈구의 파괴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액 중에 있는 빌리루빈 수치가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리루빈 이거 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블루라이트로. 빌리루빈에 블루라이트를 쬐어주면 구조가 바뀌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루빈 피 속에 있는 거잖아요. 피부를 뚫고 혈관을 뚫고 피 속에 있는 빌리루빈에까지 충분한 블루라이트를 쏴주기 위해서는 블루라이트의 세기가 엄청 강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기를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같은 데다가 넣고 그 안에 LED 블루라이트를 쫙 쬐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당연히 눈을 가려줘야 되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번에 연구진이 제안한 방법, 섬유 위에다가 블루 올레드를 만들고요. 그래서 요 섬유로 옷을 만들어서 옷 안쪽으로 파란색 빛을 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아기한테 입히기만 하면 끝. 블루라이트가 옷 안쪽으로 발사되니까 아기가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빛이 눈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안대도 씌울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그냥 옷 안에다가 LED 칩들 꿰매가지고 빛을 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LED 점광원이죠. 똑같은 양의 빛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빛을 균일하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열이 칩 하나하나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포인트에서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보려면 몇 시간 동안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넓게 뿌려서 만들게 되면 그 면 전체가 빛을 내는 면광원이에요. 그래서 피부 전체에 균일한 양의 빛을 쏴줄 수 있고요. 열도 한 점에서 집중돼서 나는 게 아니라 면에서 분산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정도의 세기로 빛을 쐈을 때도 섭씨 29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OLED TV나 이런 디스플레이처럼 픽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 하나가 전체가 큰 하나의 픽셀처럼 쫙 한꺼번에 빛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섬유 위에다가 올레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쓰는 섬유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올레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노미터 단위에서 평평한 평면이 필요합니다. 요게 요 연구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섬유 위에다가 스트레인 버퍼라는 걸 올려서 나노미터 단위로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OLED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설명드릴 때 OLED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만들기 어려운 게 요런 스트레쳐블한 봉지막 기술, OLED는 산소랑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꼭 감싸줘야 되는데 요거를 스트레쳐블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겨지고 하는 봉지막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미소공진 효과를 이용해서 특정 파장의 빛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깊어지니까 오늘은 패스. 어쨌든 요렇게 만든 섬유 위에 OLED 그냥 이렇게 가만히 실험실에서 뒀을 때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곡률 반경 2mm로 1000번 이렇게 접었다 폈을 때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고 하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200rpm으로 돌려서 빨았을 때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런 연구들 대부분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당장 뭐 이번 연구에서 실증된 요 섬유 위에 올라간 청색 OLED 수명이 100시간 실제 현장에서 의료기기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짧은 수명이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내구성 문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데다가 사실 블루라이트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블루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블루라이트가 없으면 LED를 백라이트로 하는 LCD 디스플레이 당연히 못 만들고 LED 조명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말자 뭐 그런 의미도 담아서 거기다가 예전에 사실 OLED로 조명 만드는 거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명광원이다 이런 장점들이 확실히 있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망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OLED 조명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홀수번 누르신 분들 짝수번 눌러주시고요. 오! 알렉세이님 슈퍼땡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컬러 스케일 진하게 응원해주고 계시는 모든 채널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